안녕하세요. 막노동 일용직을 하고 있는 청년인부 막군입니다. 오늘은요, 회사보다 일용직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첫째, 시간 대비 임금을 많이 준다. 보통 9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14만원을 주는데요.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한 22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은 총 한 300만원 가까이를 벌 수가 있습니다. 둘째, 일이 일찍 끝난다. 보통 아침 7시 반, 8시에 근무를 시작하면은 오후 4시 반이나 5시쯤에 일이 끝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저녁에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무언가에도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죠? 셋째, 걱정이 없다. 회사에 가면 보통 업무나 성과,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일용직에서는 어차피 하루만 하고 말 거여가지고 서로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. 넷째, 작업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더 늦게 끝나도 좋다. 뭐 정해진 작업량을 일찍 끝나게 됐다, 혹은 자재가 안 와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,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1시간, 2시간 정도 일찍 끝내줄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버타임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면은 1.5배에서 2배 정도의 수당을 더 쳐주기 때문에 이런 점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10월 달에 했던 일용직 내역인데요, 10월 달에 거의 250만원을 벌었는데요. 26일하고 25일 같은 경우에는 잔업을 더 해가지고 하루에 6만원씩 더 받았어요. 그러니까 10월에 총 18일을 근무를 해가지고 거의 2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. 솔직한 심정으로는요, 월에 고정적으로 100만원 정도 들어오는 부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일용직 하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일용직의 단점도 있는데요, 일용직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일용직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